생각했었어. 뭐를? 설아. 그래, 그래서 세아가 이거 골랐다니까. 정말? 딱 이거였잖아. 자, 세아 누구부터 할까? 아빠부터 할까? 엄마 설아 동그라미 천원. 그래야 되겠어. 그게 없는 거 진짜 내 이름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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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오늘은 우리 가족 이수부화를 읽는 날입니다. 아빠 책, 새 책 한번 보여줘봐. 알았어. 아빠부터 할까, 엄마부터 할까, 새부터 할까? 그럼 내 손에. 응. 이거 하고 다 한다면 요거 탈무드 하기로 했어, 새야. 근데 탈무드는 별로 재미없어. 근데 읽어보면 또 교훈적인 게 많거든. 왕자와 사자 그림이네, 1번이. 나 이거 읽었는데. 누가 먼저 할까? 아빠 먼저 할까? 아빠, 소리 내서 읽어야 돼. 그래, 아빠 먼저 할게. 첫 번째, 에피소드 1. 왕자와 사자 그림. 이거 한 에피소드씩. 응, 한 개씩 하는 거야. 소리 내서 아빠부터 할게. 조용. 첫 번째, 여기 12페이지. 고양이와 비너스? 아니, 왕자와 사자 그림. 여기다. 소리 내서 읽는 거야, 자. 왕자와 사자 그림. 어떤 왕에게 전쟁 노래를 좋아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아들이 사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꿈속에서 받았다. 꿈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던 왕은 아들을 위해 멋진 궁전을 짓고는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실제 크기의 동물 그림으로 벽을 꾸몄다. 그 중에서 사자 그림도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보다가 궁전에 갇히게 된 슬픔. 이거 새야 고양이 좋아. 아 그래? 그러네. 아니 엄마가 새야. 엄마. 엄마는 세 번째 거 할게. 이게 짧으니까. 잘생기고 젊은 한 남자의 사랑에게 든 고양이는 여성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꿔달라고 비너스 미와 사랑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건데. 뭐지? 아프로디테. 에게 간청했다. 비너스는 고양이의 청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되었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이내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다. 두 사람이 방에 누워있는 동안 비너스는 고양이가 모습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도 사람처럼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한 방 한가운데에 쥐를 놓아두었다. 그러자 바뀐 모습을 까맣게 잊은 처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기 시작했다. 비너스는 매우 실망하여 그녀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놓았다. 재밌다. 그치? 오. 교육은 천성의 교육을 앞선다. 아빠는 이걸 들으니까 이 겉모습만 고양이를 사람으로 바꾼 거였잖아. 이쁘게.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야. 쥐를 보니까 고양이의 본성이 나오는 거지.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본성, 천성을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해. 아빠는. 이거 재밌다. 그치? 여기 다 써져 있어. 그래? 그래. 나중에 이제 새야 그 영어 하고 싶을 때 영어 이걸 또 읽어도 돼. 에피소드 3. 겉모습에 염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빠처럼 힘이 똑같아지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준 거거든.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 어때? 하루에 두 개씩. 안녕. 안녕.